주한 골목 정원 감성 술집 분위기 있는 안주 맛집. 안녕하세요. 함께 사는 세상 꽃바입니다. 오늘은 학교 동생을 오랜만에 만나러 왔습니다. 주안에 괜찮은 술집이 있다고 해서 출발했어요. 집에서 가까운 곳이라 운동 겸사해서 걸어갔어요. 주안의 안주가 맛있는 감성 술집 골목 정원입니다. 처음 가봤는데 이런 곳에 이런 장소가 있을지 몰랐네요. 이름처럼 골목에 자리 잡은 술집이었어요. 검색하면 여러 곳이 나오는데 모두 골목 안에 있을까요? 안으로 들어가니 환하게 불빛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여성들이나 커플들이 좋아할 만한 공간으로 보이네요. 어두운 밤을 밝게 비추고 있으니 감성적으로 느껴집니다. 다양한 불빛들이 분위기를 만들어주는군요. 테이블은 안과 밖으로 많은 자리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비가 내릴 것 같아서 안쪽 실내 자리를 잡았습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술잔을 비우고 있었죠. 대부분 젊은 분들이었고 저희는 조금 올드했죠. 우리도 좋은 시절이 있었는데 세월의 야속함을 느끼네요. 그래도 아직 술은 열심히 잘 마십니다. 다양한 메뉴 중에 동생이 좋아하는 닭도리탕을 주문했죠. 주문을 하고 나서 잠시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내부에도 많은 조명들이 켜져 있고 분위기 있었죠. 벽 쪽에는 애니메이션 대형천이 걸려 있었어요. 옛날에 저도 이런 일을 많이 봤었는데 그 뭐였더라?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인 마녀배달부 키키입니다. 저도 미야자키 하야오 작품의 감성을 좋아했죠. 반가운 애니메이션이라 참시 옛 추억이 생각났네요. 천장에는 하늘을 볼 수 있게 창이 뚫려 있습니다. 낮에는 밝은 하늘을 볼 수 있을 거고 밤에는 밤하늘. 아쉽게도 맑은 하늘은 아니어서 별이 보이진 않겠네요. 가끔 비가 내리고 날이 좋을 때는 별을 볼 수 있겠죠. 밖에 보이는 모습도 비가 솔솔 내리는 게 분위기가 좋았죠. 어두운 밤에 골목 맥주가 눈에 잘 보입니다. 다음에 가족들하고 함께 오면 좋아하겠군요. 기다리면서 먼저 가져다 준 피스켓을 먹었는데 이게 마요네즈 소스 찍어서 먹다 보니 중독성 있네요. 하나하나 집어먹다 보니 순식간에 먹어치웠어요. 그 옛날에 이 비슷하게 과자를 팔았었는데 뭐였지? 뭔가 이름이 기억날 듯 말 듯하니 답답하군요. 이제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기억력이 안 좋아졌어요. 드디어 메인 메뉴인 닭도리탕이 나왔습니다. 진짜 연식이 느껴지는 추억 감성 터지는 냄비네요. 이건 냄비만 바라보고 있어도 옛 추억이 빠지겠군요. 야채와 버섯을 간이 배기까지 열심히 끓여줍니다. 이제 접시 한 가득 떠서 먹어주면 되는데 가득 퍼 올렸는데 닭고기 없이 묵은지만 가득하군요. 하지만 묵은지가 진짜 맛있기 때문에 뚝딱 먹어버렸죠. 매운 음식이 땡긴다면 매콤하니 술안주로 강력 추천합니다. 술 한 병 비우고 잠시 휴식 타임으로 나왔습니다. 내리는 비에 바닥이 촉촉하게 젖어 있었어요. 사진이 조금 흔들렸지만 분위기가 좋으니 만족. 묵은지 닭도리탕으로 충분히 배를 채워줬으니 메뉴판을 들고 다음 메뉴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배부르니까 가벼운 안주로 주문을 했어요. 이번에 선택한 메뉴는 나초치즈입니다. 나초도 자주 먹는데 영화 볼 때 팝콘과 함께 최고입니다. 커다란 나초와 맛있어 보이는 치즈가 나왔습니다. 이제 술잔 채우고 손을 열심히 놀렸습니다. 나초 하나 들고 치즈 가득 찍어 먹으니 짭짤하니 좋았죠. 평소에 땅콩을 잘 먹는데 나초 앞에선 손이 안 가네요. 소맥을 계속 먹다 보니 금세 맥주병이 늘어났습니다. 맥주 비율이 너무 높았나 소주병은 이제 두 병째네요. 어쩐지 오늘따라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더군요. 오늘은 소주는 두 병만 해치우고 마무리했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게 취하고 맛있게 배 채우고 일어났습니다. 자리를 뜰 때까지도 비는 보슬보슬 내리고 있었어요. 분위기 있는 감성 술집을 하나 찾게 되어 좋았고요. 다음에도 와서 다른 맛있는 안주도 먹어봐야겠어요. 가까운 인천분들 골목정원 한번 가서 술 한잔 해보세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마무리했습니다.